어제 여기서 원래 집회하다가 너 욕했다고 네가 고소해가지고 깜빵 갔던 그 안정권 씨 내가 오후에 접견 갔다 왔어요. 접견 가서 여기서부터는 팩트입니다. 이 전까지는 다 제가 지어낸 얘기고 지금부터는 팩트예요. 갔더니 가서 내가 그래서 오늘 양산 오는데 문재인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내가 전해줄게요.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간첩죄 빨리 자수하라고. 그게 1초도 안 돼서 바로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문재인의 본질을 딱 꿰뚫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간첩 두 마디면 딱 정리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도 간첩했다가 무죄로 나왔죠. 응? 나도 문재인하고 윤건영이 USB 간첩죄로 고발했죠. 그 윤건영이는 어제 보니까 뭐야 그 주사파인 걸지가 또 자수하고 있대. 니들은 하는 짓이 왜 그러냐 진짜. 지들이 다 자수해. 김우겸이는 또 그 전날 저 대북 뭐 비트코인 자수했죠. 아이고 그러니까 임마 머저리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욕죄가 있으니까 모욕죄는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합의할 생각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할 겁니까? 내가 제시해드릴게. 그러니까 생각하더니 50만원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25만원씩 50만원. 너무 많아. 50만원이면 한 달 여물은 살 수 있겠죠. 한 달 소여물은. 그러니까는 합의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 경호원들 빨리 물어보고 와요. 합의할 거면은 내가 가서 전달할 테니까 저 가가지고 소대가리한테 물어보고 와 빨리. 여기서 알짱대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안정호 씨한테 여기 소대가리 집에 그 주소를 알려주고 왔어요. 주소.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00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어. 난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알려달래. 좋대요. 그래서 편지 쓰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마 내일부터 안정권 씨 편지가 여기 올 건데 우편물 잘 받아요. 잘 받아. 또 수령 무례하다고 또 거부하지 말고. 응? 무례하기는 지금 어디다가 짓거리고 앉았어. 맞습니다. 문재인 무례하다.